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뒹굴거리다.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자. 1단계로 완화가 됐던 날, 문득 잠들어 있던 여행 본능이 깨어났다. 아무래도 다시 떠날 때가 온 것 같다. 여름, 아니 가을이었다. 이 뭔 개소리! 작년 딱 이맘때쯤 자전거로 전국 여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을 기점으로 한강을 한 바퀴 돌아오는 도보 여행을 하려고 한다. 그냥 가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평소 도구도 챙겨왔다. 집에 굴러다니는 핸드카트에 다이소산 쓰레기통을 놓고 다이소산 비닐봉투에 다이소산 집게를 챙기고 역시나 다이소산 고무끈으로 포장하니 완벽한 이동식 쓰레기통이 탄생했다. 첫 걸음을 떼는데 시작하는 느낌이 좋았다. 시끄러울까봐 걱정했던 카트 바퀴 소리도 ASMR처럼 괜찮았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완연한 가을 날씨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역시 밖으로 나오길 잘한 것 같다. 정신 나갈 것 같다. 집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너무 힘들어. 생각보다 걷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내 몸뚱아리는 생각보다 썩어 있었고 내 정신 상태는 더 썩어 있었다. 원래 처음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안 하길 천만다행이다. 여튼 5일에 걸쳐 한강을 다 돌기는 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쓰레기 줍느라 계속 땅만 보고 걸어서 그런지 쓸만한 영상이 없다. 그리고 나도 기억나는 거라곤 쓰레기들밖에 없다. 어떡하지? 뭐 어떡해. 쓰레기 얘기라도 해야지. 사실 출발 전에는 오히려 쓰레기가 없을까봐 걱정했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었다. 한강은 길고 쓰레기는 많았다. 진짜 개많았다. 한강을 정화하자 라는 마음으로 응? 시작했지만 쓰레기가 또 있어? 사실상 모든 쓰레기를 다 줍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가지 나만의 규칙을 세웠다. 일단 손에 닿지 않는 쓰레기나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쓰레기들은 그냥 과감히 지나쳤다. 모은 쓰레기들은 한강 곳곳에 비치된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해서 버렸다. 이런 식으로. 물론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통째로 버렸다. 그리고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이 꽉 찼을 때만 버렸다. 만약 숙소까지 왔는데 쓰레기통이 덜 찼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숙소까지 들고 갔고 반대로 쓰레기통이 다 찼는데 버릴 곳이 없으면 나올 때까지 그냥 걸었다. 계속 걸었다. 계속. 45리터 비닐봉투 20장 중에 15장을 썼다. 비닐봉투가 쓰레기통에 비해 작아서 매번 한 반 정도씩만 채워서 버렸으니까 대략 300리터 정도 주웠다. 일반형 냉장고 하나 정도 채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 정말 다양한 쓰레기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몇 가지를 말하고 싶다. 일단 이것들은 대부분 음료와 관련이 많다. 물, 탄산, 이온, 주스, 커피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취급하고 있는데 비교적 원래 형태의 모습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간혹 좀 더 그 전에 자기 정체성까지 어필한 아주 악질적인 놈들이 있는데 와 들어있네. 바로 이런 경우다. 물은 그래도 괜찮다. 아무데나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음료는 솔직히 버릴 데가 없다. 그나마 최대한 화장실에 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주변에 버릴 데가 없어서 그냥 땅에다 버린 적도 있었다. 또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압축하지 않으면 쓰레기통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서 누워도 성가시는 게 플라스틱이다. 과자, 인스턴트 식품, 약봉투, 그냥 비닐 등등 뭐 그냥 우리가 먹는 먹을 것들 대부분이 비닐에 쌓여있다고 보면 되니까 보기도 쉽고 줍기도 쉽고 이런 것들의 특징은 얇고 가벼워서 바람에 잘 날린다. 때문에 쓰레기통을 끌고 가다가 제일 많이 도망치는 애들이 바로 비닐이다. 게다가 원래 상당히 뚱뚱했다가 단기간에 급격히 얇아져서 요요현상이라도 왔는지 뱉은 만큼 다시 퍼져가지고 방치되는 애들도 많았다. 진짜 이런 게 처치곤란하다. 이런 경우 대개 내 쓰레기통보다 커서 그냥 직접 들고 가야 할 때가 많다.
사실 진짜 문제는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공용 화장실에 닫혀있는 변기 뚜껑 열기 무서운 것처럼 안에 내용물 열기가 무서워서 그냥 통째로 버린 경우도 있었다. 나는 비흡연자의 냄새에 예민한 편이다. 때문에 담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한강에는 담배꽁초 천지였다. 솔직히 이렇게 많은 줄 몰라. 아니 관심이 없었다. 정말 주우면서 군대에서 흡연구역을 청소했던 PTSD였다. 담배는 어디를 가든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 바로 의자 밑. 일단 한강에 의자가 있으면 거기가 막 외진 곳이든 아니면 그냥 막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 곳이든 상관없이 십중팔구 담배꽁초가 있다. 개미가 사탕을 보거나 날벌레가 빛에 반응하여 득달같이 모이는 것마냥 흡연충들도 의자만 보면 꼬여드나 생각될 정도였다. 아니 페인트 때문에 앉지 못하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라도 피나? 이건 과학이거나 종교인 게 분명하다. 이처럼 특정 장소에 쓰레기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곳이 쓰레기통 주변이다. 와,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서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된다면 남자 화장실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된다. 화장실 딱 들어가면 눈앞에 보이는 게 뭐야?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조준 잘 하라는 얘기다. 왜? 조준을 못하니까. 그래서 옆에 떨어져 있는 부스레기 쓰레기들이 많다. 그 밖에도 꾸준히 자기 PR했던 종이류, 왜인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보였던 스티로폼,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마스크도 있었다. 영상 하나로 끝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다. 어쩔 수 없이 다음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간단하게 뭐 쓰레기 투기 종류와 걷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한강 풍경 내 느낌 여행 총평 뭐 이 정도로 해서 다음 영상에 마무리해야겠다. 아무튼 한강 도보 여행 그것도 쓰레기 주우면서 아주 추천한다.